이번 달 무료 오일인 시더우드 오일인데요. 굉장히 피부에도 좋고 그다음에 두피에도 되게 좋은 오일이네요. 저는 요즘에 좀 두피 마사지를 오일로 많이 하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손끝에다가 오일을 떨궈서, 시더우드 오일은 나무 오일인데 이렇게 점도가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. 이렇게 한 방울 떨구시고 손끝 비빈 다음에 두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안쪽에도 이렇게 발라주고,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요. 나무 향은 좀 깊은 안정감을 주거든요. 탈모 그리고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. 저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손끝으로 안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. 졸음도 사라지고, 저 개인적으로 나무 향을 되게 좋아해서 시더우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바로 이렇게 두피에 떨구셔도 되고 이렇게 손끝에다가 떨궈서 비빈 다음에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우리 두피, 요즘에 탈모 있으신 분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저녁에 하셔도 되시고, 저는 이렇게 중간에 좀 졸음이 오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떨궈서 사용하는 편이에요. 여기 손끝으로 여기 두피 안에 넣은 다음에 살짝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굉장히 시원해요. 여기에도 다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이마의 주름도 예방이 돼요. 이게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노화가 오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에 주름살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얘를 두피를 이렇게 뒤로 끌어올려주면 이마의 주름도 예방할 수 있어요. 꿀팁인데 이거. 시더우드 오일은 이번 달 무료 오일이죠. 그래서 15일까지 125pb 이상 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가는 오일입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